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남자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일구 상무님한테도 제가 흑삼전탕 하나 선물해드려야 될 텐데 나만 먹었네. 네? 네, 건강 챙기세요. 같은 동갑나인데. 네. 건강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챙겨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우리 상무님? 네. 아, 예. 네, 오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굉장히 좋답니다. 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오늘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아주 제목부터 약간 섬뜩한데 테러와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예전에 뭐 9.11 테러 뭐 이런 거랑 아마 좀 비교를 해주시는 모양이죠? 네. 지금까지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랑 지금. 네. 그러니까 주가가 푹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한 반쯤 올라오다가 한참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똑같이 나타나고 전고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횡보해버리는 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그때는 9.11 때는 이제 그 테러 이후에 곧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주로 올라갔고 뭐 보잉, GE 이런 데다가 이런 데 일감이 많이 늘어났겠죠. 나스닥은 못 올라가요. 전고점까지 못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 지금 반대로 다우가 못 올라가고 나스닥은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되긴 했습니다만 패턴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하락폭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패턴 그리고 이제 전고점까지 와서 횡보하는 패턴 이게 거의 똑같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테러를 같은 맥락에서 경제적인 관점에 같은 맥락에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테러리스트들이 당시에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월드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비행기였고 그러니까 이번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안 다니고 모이는 곳에 못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게 그 산업 자체가 제조업이 커지는 게 아니고 서비스업이 계속 커지고 사람들이 네. 여행을 다니고 뭐 음식 숙박 이런 데가 계속 고용을 창출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고용의 타격이 굉장히 커요. 이 테러와 바이러스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딴 것보다는 GDP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GDP는 네. 한 분기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고용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도 네. 그 반등하고 나서 그 전고점까지 반등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다른 지표는 다 좋아요. 뭐 제조업 지수 다 좋은데. 근데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의 한 8%, 9%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다, 뭐 PMI 좋아졌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저기 전혀 소용없는 데이터들이고 그때도 그거는 V자형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 이게 결국은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한 70%가 소비잖아요. 그때 고용이 안 증가하면 다시 경제가 결국은 침체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로 그래서 2001년 9월 달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002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도 고용이 개선 안 되고 소비가 증가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야지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돈 준다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제 경제학에서 그랬습니다만 딱 이번 분기만 살고 말자라는 입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항상 소득 가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퍼머넌트한 인컴, 자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 벌 것 같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용 환경이 극도로 네.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줘도 사람들은 그걸 저축을 해버리는 거죠. 미국판 동학개미, 뭐 저기 로빈 후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부 재난지원금 받아 주식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소비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항상적인 소득이라고 보면 그걸 소비를 늘려요. 근데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를 안 늘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고용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뭐
실업 아니, 내가 계속 고용될 것 같다. 그래서 나의 항구적인 소득,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야지만 소비가 증가하는데 미국 GDP의 70%는 이게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 가지고 아무리 미국 경제 좋아진다고 해봤자 이 고용 지표가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 결국은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서 미국은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고용 지표인데 그 2002년에 그랬어요. 2002년에 결국 실업률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올라갔던 실업률이 결국 안 내려와요. 예. 그래서 이게 주가가 2002년 4월부터 떨어지는데 그때 9.11 테러 때 떨어졌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핵심은 고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고용 타격은 그때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특히 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거의 고용이 증가가 이쪽이었어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정도의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 증가가 대폭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안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모여 다니기 시작하면 거기서 서비스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면 그걸 이제 사람 뽑아가지고 서비스 하겠다고 사람 뽑아놔봤자 이게 뭐 매출이 얼마 안 일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그 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만 이 고용이 증가하는 서비스업은 그렇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이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제도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런 게 나오는데 상당히 좀 이제 아침에 오면서 보다가 이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9.11 테러 때도 그랬습니다만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촥 치고 올라갔겠죠? 갑자기 네. 고용이 줄어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안 내려오는 지점이 발생해요. 안 내려오고 다시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횡보하고 그런 지점 발생하는데 주가에 이제 그 상승은 딱 그때까지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때가 언제예요? 그 실업률이 실업률이 아니라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를 찍었다가 쭉 내려오다가 완만해지는 시점까지가 주가가 오른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까지는, 네.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경제가 되겠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밸류에이션. 또 한쪽으로는, 아니, 주가가 비싸든 싸든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모멘텀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도 입자를 볼 때 입자의 포지션, 그 다음에 입자의 모멘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레벨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방향성을 빼놓고 모멘텀을 빼놓고 주가가 비싸다. 싸기 때문에 산다. 왜? 싸니까 올라가겠지. 비싸니까 떨어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비싸다는 이유로 떨어지거나 싸다는 이유로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가는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이유가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모멘텀 중심으로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밸류에이션, 모멘텀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멘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생겼어요. 떨어질 이유가 생겼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떨어질 이유가 생겼는데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이거는 그냥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럴 땐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떨어지는 모멘텀이 생겼는데 밸류에이션을 딱 보니 얘가 싸요. 싼데도 떨어질 모멘텀이 또 생겼어. 그럼 이거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모멘텀이 나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일단은 모멘텀. 네. 얼마나 크게 올라가느냐, 얼마나 막 크게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게 저는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산다?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가치주가 올라갈 모멘텀이 생기면 그때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지. 모멘텀이 없는데 뭘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느냐. 싸다는 이유로 그러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주식을 바라보는데 그런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고용지표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 실업률이 이게 이렇게 높은데 무슨 경제가 되겠어? 미국의 GDP 70%가 소비인데 안 돼.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은 고용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면 그때까지는 주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그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고용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9.1 테러 때도 딱 요 지점에 와서 주가 상승이 멈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그 이게 이제 계절 조정하고 계절 조정 안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표되는 데이터는 계절 조정 한 건데 여기 이제 131만 건인가 거기서 130만 건으로 아주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쫙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는데 기울기가 아주 완만한 모멘텀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요 정도인 거죠. 요거는 이제 계절 조정을 한 건데 계절 조정을 안 한 데이터. 이 계절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여름에는 고용이 많아, 뭐 겨울에는 고용이 적어 이런 걸 이런 게 계절성이 있겠죠. 네. 그 계절성이 있는 걸 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성이 지금 예전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냐? 왜냐하면 예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계절 조정을 예년처럼 계절 조정을 하는 게 맞냐 지금? 가령 뭐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사람들이 좀 더 놀다 보니 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절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계절적으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걸 이걸 계절 조정한다는 거는 올라간 걸 낮추어서 다른 주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지금도 예년과 같은 패턴으로 계절 조정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절 조정 패턴이 나타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절 조정 안 한 데이터, 예. 원 데이터를 보는 건데 원 데이터는 상당히 나빠요. 그러니까 135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올라갔거든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게 계절 조정을 한 게 맞느냐, 안 한 게 맞느냐,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걸로 보면 계절 조정 안 한 데이터로 보면 쭉 내려오다가 어제 톡 튀어버린 거죠. 톡 튀어버린.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결국은 미국 경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소비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주고, 실업수당 준다고 증가하는 거 아니다. 자기가 항구적으로 늘어난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씁니다. 저축률 한 5%밖에 안 나와요. 95%를 쓰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가 재난지원금 주고 한 거는 75%, 25%를 저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고용지표라고 하는 게 판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빅 이벤트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고 미국이 언제까지 고용을 계속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하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어떤 경우에든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드는데 미국은 모든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바이든 후보가 이제 뭐 굉장히 좀 상충되는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지가 굉장히 상충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빈 공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린이든 더티든 어쨌든 더티한 인프라 투자가 고용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린은 기존에 더티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린 에너지로 가서는 고용 줄고 고용 늘고 이거는 그 네트로는 제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거 고용 문제 진짜 심각하거든요. 실업률이 지금 10%가 넘는데 이 상태로 이게 실업률이 얼마나 내려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뭐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게 굉장히 상반된 메시지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공약이다, 빌공장. 예, 대규모 인프라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앞에 그린 붙이는 거는 근데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더티란 에너지는 없으니까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클린 에너지 정책으로 그린 에너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에너지 체제를 계속 뭐 보강하면 여기에 신규로 뭐 일자리 창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없던 에너지원, 예를 들면 그게 뭐 그 좀 부족했던 분야, 예를 들면 수소라든지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을 한다는 건 새로운 인프라를 까는 거니까 사실 이게 크린 그린이라고 해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게 없던 뭔가 인프라를 까는 거니까 하는 일은 되게 더티한 일이잖아요. 가서 뭘 태양력 패널도 깔아야 되고 뭐 풍력 단지 조성해야 되고 네? 수소 충전소도 깔아야 되니까 이게 왜 고용 창출이 안 될 거라고 보시죠? 에너지는 미국이 이미 충분히 많죠. 네. 충분히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에 집중을 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도 사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을 내세운 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뭐 중국의 관세 부과였고 인프라 이야기 꺼냈거든요. 인프라 하겠다고. 그때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아니 두바이 가봐라. 얼마나 공항이 훌륭한데 미국은 공항 봐라. 물 새고 난리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핵심이 인프라였어요. 안 했거든요. 트럼프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트럼프는 하고 싶었는데 공화당이 막았습니다. 이거 당리당략에다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건 미국의 이익이죠. 여당이 공화당이. 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그래서 태스크포스 만들어가지고 합의를 만들어가요 둘이서.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거 스톱.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 이거 2조 달러를 풀 건데 그때 민주당 공화당이 재작년에 합의한 게 뭐냐면 10년 동안 2조 달러 푼다. 이거 어떻게 풀지를 우리가 결정하자.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후보가 그린 앞에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트럼프가 했죠. 요건 지금 이제 그래서 10년간 2조 달러 들어가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거 방향을 최대한 고용을 많이 증가시키는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78세 지금. 만약에 이분이 8년간 대통령 한다면 대통령 마지막 때는 86세.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느냐면 바이든 후보의 말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아마 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잘 모르겠고 여전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편인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력은 곧바로 부통령한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그 다음에 재선으로 아마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활동성이 좀 많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건강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이든의 말을 보실 게 아니고 누구를 부통령으로 앉히느냐라는 겁니다. 가령 부통령의 엘고어 같은 사람을 앉힌다. 지구온난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부통령이 누구를 예를 든 거죠. 엘고어는 그냥 예를 드신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든 거고. 너무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국정 운영의 키를 지고 간다고 봐야 되고 바이든은 그것보다는 이제 국정 운영의 전반에 가는 것보다는 이 국정 운영의 철학. 뭐 상징성 이런 거. 예,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 그래, 바이든이 대통령인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솔직히. 미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부통령이 권한을 갖는 예도 없거니와, 뭐,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고령인 건 사실인데,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뭐 거의 비슷한 나이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이 가능했다면 트럼프 연간에도 트럼프의 재선 끝나면 트럼프 재선이 끝나면 80대거든요. 근데 지금 부통령 펜스가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그 시스템의 문제지 나이의 문제는 아니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는 지금 이제 나이 차이 4살이거든요, 두 사람이. 네.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79세에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75세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는 71세였어요. 8년 차이, 8살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지금 바이든의 말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부통령의 말에 집중해야 돼.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워낙 고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고용 수치를 일단 낮추고 이게 지속될 거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업자가 되신 분들이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련도가 없는 최저임금 요 근처에서 이제 임금을 받는 분들이 실업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뭐 AI 기술을 익히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베팅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하려고 했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도로, 항만, 교량, 그다음에 공항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인프라에 집중할 것인가? 뭐 요걸 이제 잘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뭐 한 2년 동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거는 고용 문제고 고용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들면 그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모든 거는 고용 각도에서 보고 주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썼던 리포트가 그런 내용인데 주식시장도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느냐 바이러스가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나스닥이 막 치고 가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모더나가 뭐 백신 임상 1상에서 45명 전원의 상체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게 나스닥 상승세 확 꺾여버리거든요. 이거는 언택트고 이거는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가는 거였는데 상황이 더 안 나빠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이게 꺾여버리는 그런 모양이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 이쪽이 좀 가볼까? 못 올라갔던 이쪽이 좀 가볼까? 뭐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모더나가 이제 그 실험한 결과를 보면 이게 항체가 전원이 다 생겼다고 45명이 생겼다고 하는데 연령 분포로 보게 되면 분포를 33세 플러스 마이너스 8.5 이때 8.5는 표준 편차입니다. 예. 표준 편차를 이렇게 놨는데 뭐 분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규 분포와 비슷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1시그마까지 68%, 2시그마까지 95% 이렇게 보면 40대 중후반, 50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예. 표본이.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이번 바이러스로 해서 사망자를 보면 45세 이하의 사망자는 3%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아주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 실험을 한 것이 우리가 이걸 얼마나 이제 신뢰성 높은 걸로 봐야 되겠냐. 근데 그 백신의 실험은 그 노약자라든지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 죽으란 얘기일 수도 있거든. 네?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임상의 어떤 한계점은 있을 수 있다. 개선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항체가 형성되느냐 이걸로 봅니다. 근데 임상 1상 결과를 갖고 지금 이상을 하고 있을 건데 이걸 갖고 8월 말부터 생산에 들어가겠대요. 네. 미국 정부가. 그럼 이거를 누구를 맞히겠다라는 겁니까? 누구를 맞히겠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건강한 의료진이 백신을 주사를 맞고 항체가 형성되고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에 대유행이 오더라도 의료 시설이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각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게 올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고 예. 애초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이게 광범하게 그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시도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 근데 미국 정부는 이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일단 의료진, 건강한 의료진이 항체를 형성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게 올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공화당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여전히 저는 좀 높게 본다고 했는데 아니 여론조사를 보면 완전히 아니지 않냐 완전히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여론조사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트럼프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고 지금 반전 카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전 카드 하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게 유력한 게. 근데 이제 공화당은 지금까지도 전당대회를 고집하거든요. 전당대회를 고집합니다. 전당대회를 하겠대요. 예. 근데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보통 하는데 그거는 포기했고 실외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8월 20일 이후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힌 것 같은데 뭐 20일, 25일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반전 카드는 중국 때리기밖에 없어요, 사실. 중국 때리기밖에 없죠. 근데 네.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막 그러는데 환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가을 겨울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로 이제 트럼프가 나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미국 정부가 급하게 8월 말부터 생산에 들어갈 거다. 백신 생산. 백신을. 예. 그럼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백신 생산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의료진한테 접종을 하고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하고 싸워 나갈 준비가 됐다. 이제부터는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유일한 트럼프의 반전 카드이지 않겠는가. 지금도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말을 아끼거든요. 굉장히 말을 아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때 집중적으로 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게 지지율 역전을 한 번에 없겠다라는 전략.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으면 최근에 트럼프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고 있는데 진짜로 반전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면 트럼프가 저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의료진에 접종을 한다는 그거는 뭐 전례가 있거나 아니면 뭐 무슨 보도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그 김상무님의 생각이에요. 파우치 소장이 네.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의료진한테 접종이 될 수 있으면 그게 1차 네. 목표다 네. 라고 했고 그런 식으로 미국은 진행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했으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백신 개발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논문들도 있는데 이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리고 뭐 1, 2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접종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고령자들 아닙니까? 기저질환이 네. 있고 근데 이분들한테 이게 몇 년간의 실험을 거치지 않고 안전하니까 접종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독감 백신 같은 거를 주사를 맞으려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 때문에 처음부터 파우치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의료진한테 접종하겠다. 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모더나의 뭐 저기 백신 이런 거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가 전체의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절기에 그 취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다니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뭐 좀 건강한 사람들이 다니다가 중증에 잘 안 걸리겠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중증으로 넘어오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의료시설이 그분들을 이제 다시 케어를 해야 될 건데 의료진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또 안 되겠죠. 이런 각도로 처음부터 파우치 소장은 이야기했고, 그런 식,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바이러스 문제에서 본인이 대책이 없는데 뭐라고 자꾸 쏟아내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백신 생산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 하지 않고서는 전당대회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니, 급하게 근데 이제 백신 생산을 트럼프가 하라고 해서 해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왜냐면 네. 지금 사실은 이제 8월 달 전당대회라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잖아요. 근데 지금 그 스케줄이 예를 들면 그게 뭐 진짜 정권적인 차원에서 뭐 아프리카를 귀화할 생각은 없으나 정치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재적이기도 하면서 언론 통제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요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다 규명이 되는데 네. 이 오픈 소사이어티인 미국에서 이게 이 그 의학적인 어떤 진도를 물론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뭐 FDA라는 이런 뭐 예산의 지원이나 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대통령
이자 후보인 트럼프가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지 이런 거죠. 그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이 백신은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백악관 혼자서 하겠습니까? 백악관에도 이 전담 팀들이 있고, 네. FDA도 뭐 할 거 같이 할 거고 다 같이 하겠죠. 그래서 뭐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말이 되니까 대충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이제 광범한 임상 실험을 하고 뭐 그런 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네. 그럼 이번 올해 가을 겨울에 이게 지금 상태로 보면 대기 유행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지금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면 우리 뭐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호흡기로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코나 입 쪽에 있는 점막에 달라붙잖아요. 그게 건조해지고 점막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들어가 얘가 이제 배양이 되면서 개체 수가 확 증가해가지고 곧바로 배를 공격하고 그러면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거는 뭐 지금까지 모든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다 그런 건데, 이게 올해 환절기에 독감 시즌에 지금처럼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 보면 당연히 이거는 2차 대유행은 뭐 그게 1차 연장이라고 보든 2차 대유행이라고 보든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 카드를 8월 달부터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 그 환절기에 독감 시즌에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하게 증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팩트라고 받아들이고, 8월 말에 이제 백신 생산을 한다라는 것도 팩트라고 받아들이면, 뭐 제가 이제 그 나머지는 소설을 쓴 겁니다. 소설을 쓴 건데, 우리는 이제 요걸 모자이크 티어리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맞추기인데 비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망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전망이라고 하는 거를 뭐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팩터에 뭔가 이제 미싱 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끼워 넣는 거죠. 모자이크 티어리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뭐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거냐? 팩터를 갖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팩트를 갖고 비어있는 영역에다가 어떤 그림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그림을 넣고 보니까 전체 그림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싱 파트를 채워넣는 이거는 사실 소설이에요. 소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공상과학 소설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거의 30년을 이렇게 해왔어요. 미싱 파트를 끼워 넣는 그런 걸 해왔고, 그게 제 나름대로 최고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를 그때까지는 판단을 어느 정도는 유보하자. 이쪽으로 확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부통령에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이죠. 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정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대선 쪽에서는 트럼프는 8월 전당대회에서 코로나 백신이라는 카드, 아주 중요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바이든은 부통령 쪽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우리가 어떤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모멘텀에서는 하락의 모멘텀이 조금 더 지금 보이는 것 같다는 게 초반 말씀이셨던 거죠? 상승의 모멘텀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하락의 모멘텀이 생겼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네네네. 계절 조정 한 게 맞느냐 안 한 게 맞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유구 상무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혹은 뭐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또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금요일도 함께해 주신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